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6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에서 열리고 있는 김지선 그림전이 오는 7월 6일까지 나들이라는 제목으로 호박이 넝쿨책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노동운동가로 여성운동가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올해 70살을 맞은 김지선 화가. 김지선 화가와 그림전에 대해 호박이 넝쿨책 정주연 전시 기획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이름은 정주연이고요. 별칭으로는 이제 루트, 수학교 루트라고 불립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성북에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저는 기존에는 인권운동, 인권교육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지역에서 이제 인권활동가이자 여기 호박의 넝쿨책에서 전시기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포스터를 뽑은 작업이에요. 그림전은 사실은 이제 작가에 따라서 되게 이제 테마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뭐 작가가 정할 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지선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처음으로 전시를 하는 거고, 본인이 이제 좀 되게 저어하셨지만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좀 자기의 칩거했던 되게 힘들었던 시간으로부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 그림이 너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따뜻한, 물론 저게 꽃이지만 마치 햇살같이 느껴지는 그런 풍경에 저런 정말 의상을 입고 나와 있는 저 여인의 모습처럼 선생님도 나들이를 나오셨으면 좋겠다. 세상 속으로의 나들이를 다시 나섰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분은 워낙 오랫동안 노동운동가로, 여성운동가로 살아오셨고, 또 정치인의 아내로 되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그 과정을 좀 이제 떠나서 지금은 자기 인생 속으로 좀 걸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제로 내가 나를 만난 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림은 제가 이제 어떤 의도로 기획을 했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김지선이라고 하는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새내기 화가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저기에 저렇게 이제 기획의 의도를 썼지만,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림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해설을 원하거나 도슨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림에 대한 제 신념은, 그림은 그냥 본인이 보고 본인의 마음 혹은 본인의 순간과 만나는 작업들을 읽을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림 보는 게 어려워, 그림을 어떻게 봐, 그림은 몰라,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림은 몰라서 보거나 알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따스함이 묻어나는 그림들과 함께 이번 주말 정릉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유성북 원탁회의에서 우리 동네 재미난 잡화점 참여 시민을 모집합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원순환 마켓 20팀과 동네 공방들의 아트마켓 10팀이 아트 상품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재미난 잡화점은 7월 1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한성대 입구역 성북 분수마을에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초여름밤의 야시장,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에서 느린학습자 연극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정원은 저학년반 5명과 고학년반 7명입니다.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4회차 수업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1회당 3만 원 이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각을 열고 표현하는 유쾌한 놀이와 연극을 통한 수업으로 6월 29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23년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 인문 자원을 활용한 지역 자원, 지역 문화, 지역 공동체 등 3개 분야로 다큐 영상 20분에서 30분 이내의 작품 기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획서 심사로 총 30개 작품을 선정해 인문 다큐 영상을 8월부터 두 달간 제작한다고 합니다. 기획서 제출 기한은 7월 9일까지이며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편당 1,500만원 제작비를 지원하며 우수작의 경우 TV 송출 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마지막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